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네 가지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백화점 여름 세일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이 3사 여름 세일 매출은 17에서 25%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수영복과 카메라 등 여름 휴가 용품이, 신세계는 골프웨어와 아웃도어, 또 현대백화점도 여행 관련 용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앞서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피크아웃 실적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 집중됐던 소비가 2분기에는 해외여행이나 면세점 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일 결과 백화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 백화점주들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고성장세 자체는 다소 꺾일 수도 있지만 역성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올해 5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의 실적과 또 주가 추이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실적 전망되는 기업, 전기차 배터리주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 2분기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8%, 영업이익은 35.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분기 매출액 4조 기록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상승과 중국 봉쇄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수익성 위주의 성장 전략이 통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 출시했던 5세대 배터리 젠5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젠5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20% 높고 원가는 20% 낮은 고부가 제품인데 BMW향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반면에 앞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고 SK온은 적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45 탄소 중립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즉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담겨 있는데요.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서 올해 전동화 부품에 9,586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또 2026년까지 전동화 부품의 연간 매출 성장률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품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친환경 부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를 더욱 선도하겠다라는 방침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친환경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고 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또 실적 기대감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6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PC선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2,507억 원 규모로 이번 계약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140척 그리고 약 22조 7,7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LNG선 34척, 컨테이너선 79척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는 영업 손실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수주 랠리를 바탕으로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빅3 조선사들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중공업은 72%, 대우조선해양은 66.6%까지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조선주들의 수주 랠리와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